부작용은? 부작용이 옳시다. 나는 깜찍한 서커스 단원. 내가 외줄타기 하다가 뚝 떨어지니까 때마침 내 남자친구가 날 이렇게 잡아준 거이지. 아, 자기 없었으면 나 어쩔 뻔했어요. 난 섹시한 서커스 단원. 내가 공중근에 타다가 떨어질 뻔했는데 남자친구가 날 받아줬다? 난 소중하니까. 야, 너들만 떨어진 게 아니다. 어? 나도 공중근에 타다가 떨어졌는데 그때 네가 금을 치워놨냐? 어? 네가 금을 치워놨어? 내가 얼굴부터 떨어져가지고 얘가 팍 주저앉았어 지금. 이게 없어. 있어야 되는데 어디 갔어? 없어 이게. 내 남자친구가 공연할 때 다치지 말라면서 행운의 상징인 이 네이클로 맞았다. 효인이는요 이것 때문에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. 아. 내 남자친구도 나 공연할 때 다치지 말라면서 행운의 상징인 이 펜타트 선물해줬다. 자기야 나 걱정 하나도 안 된다. 자기 사랑해. 야, 너들 뿐이 아니다, 어? 나도 호랭이 사자랑 맹수쇼 하는데 몸 조심하라면서 행운의 상징 줬다, 어? 행운의 상징 쌩다. 어쩐지, 야, 심리 밖에서부터 들깨들이 날 졸졸 쫓아오더라. 어? 야, 이런 잔인한 자식. 단장님께서 다음 공연 때부터 새로운 모습을 보여달라면서 나만의 특별한 춤을 개발해오라고 하신 거 있지. 앙앙앙앙앙 이렇게 앙앙. 난 단장님께서 다음 공연 때 준비하라면서 이 접시 돌리기 가르쳐 하라고 연습했다. 아, 나 도대체 못하는 게 뭐지? 야, 이제 나 해야 되니까 치우고. 아, 치우자. 나 해야 되니까 우리 단장님께서는 나도 다음부터 새로운 공연 하라고 저글링 하라고 친히 공을 주셨다, 응? 야, 봐봐라. 아, 야, 이거 석쇠에 달궈놨냐? 야, 나는 근데 안 뜨거워. 내가 맨손으로 삼겹살 뒤집는 여자야.